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마이백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요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방을 눈에 보이는 거를 들고 좀 필요한 거 그냥 그 안에다 막 넣고 갔다 와서는 정리를 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가방을 정리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정리하기 전에 인마이백을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 가방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저는 가방을 잘 그렇게 정리를 하는 편이 아니고 그냥 나갔다 와서 다 가방을 걸어놓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찾아서 써야 하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제 인마이백 영상을 함께 할 가방은 요거예요.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원래는 99,000원인가? 그랬는데 제가 29,900원에 샀어요. 그냥 아이쇼핑 하려고 우연히 갔는데 세일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어왔습니다. 그러면 안을 열어볼게요. 좀 물건이 좀 많아서 일단 손에 집히는 거대로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 뭔가 뽑기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 거긴 하지만. 일단 처음 나온 건 이거. 이거는 라라벳이 악마 쿠션이에요. 쿠션 제품 중에 제일 자연스럽고 덧발랐을 때도 부담감이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아이예요.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 좀 많이 지저분한데 이거 제가 엄청 찾았거든요? 그래서 없어서 다른 쿠션으로 대체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다음은 선크림. 이거는 엠프라니 제품이고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크림인데 그 이유가 12시간 동안 지속이 돼서 덧바를 필요가 없는 선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아마 제 또 다른 가방에 또 뭐가 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촬영 끝나고 빨리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외장 스트로보. 이거는 촬영용으로 쓰는 건데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이거 진짜 무겁거든요? 내가 이거 왜 여기 왜 넣었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책상에 굴러다녀서 제가 잠깐 치운다고 옆에 가방걸이 있는 가방에 넣어놓고 몰랐나 봐요. 이거는 좀 약간 빛을 부드럽게 해주고 좀 사진을 잘, 색감을 잘 찍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할 때는 이런 외장 스트로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진이 좀 색감도 선명하고 그리고 좀 더 그냥 일반 플래시 터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와요.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 노트? 제 영상 노트? 근데 사실 별거는 없어요. 그냥 영상 찍기 전에 아이디어 생각나는 거나 아니면 콘티 같은 거 짜거나 아니면 스케줄 정리할 때 보통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입으면은 또 막상 느낌이 다를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거 그대로는 잘 안 되고 그래도 한번 코디 짤 때 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은 네오덤. 이거는 제가 피부 트러블이 났는데 촬영을 해야 될 때 그때 보통 사용을 해요. 평소에는 이거 있으면 되게 트러블이 잘 안 났는다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촬영했을 때는 꼭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에그.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다 보니까 에그는 좀 필수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항상 모자라고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이거 에그 배터리 다 단지 모르고 그냥 갖고 나갔다가 진짜 하나도 못 썼어요. 다음은 제 지갑. 이거는 제가 3월 페이보릿에서도 소개를 했던 제 겐조 지갑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게 홀로그램이라서 좀 스크래치가 잘 나거든요? 여기 뒤에도 잔 스크래치가 되게 많이 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 저는 카드만 들고 다니고 뭐 미팅할 때 받은 명함이랑 그리고 SD카드 같은 거를 넣고 다녀서 지갑이라기보다는 좀 다용도 파우치? 카드 지갑 겸 다용도 파우치? 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현금을 다 잘 안 들고 다니니까. 근데 말하기가 무섭게 현금이 있어요. 제가 진짜 현금 잔돈 이런 걸 안 쓰는데 이걸 언제 썼지? 아
이거는 그 뷰티 크리에이터 중에 킴닥스님 있잖아요. 제가 이거 닥스 만날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닥스가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2만 원인가 3만 원을 찾고 이거 택시비로 쓰고서 남았던 거 그건가 보다. 천 원짜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제 채널을 보고 있는 외국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한국 돈입니다. 거꾸로 됐다. 이게 한국 돈입니다. 1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되게 예쁘게 생겼죠? 여기 꽃그림도 있어. 그리고 다음은 요거. 요거는 제가 어제 들고 갔던 거라서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디올 립글로우즈, 되게 유명한 거죠. 아마 립글로우? 립글로우인데 이거는 제가 정말 친한 언니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었어요. 저는 원래 좀 립밤이 고체로 된 거는 잘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리퀴드 형식을 사용하는 편인데 왜냐면 각질 부각이 너무 심해서. 근데 얘는 각질 부각도 안 되고 또 은은하게 핑크빛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좋아요. 엄청 촉촉하고. 다음은 말하기가 무섭게 이거 그 킴닥스 닥스 만났을 때 돈 뽑았던 거 거래 명세표네요. 수수료가 1,300원이에요 제가 원래 수수료나 이런 작은 돈에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날 닥스가 돈을 뽑아오라고 시켜서 제가 1,300원을 내고 뽑아왔습니다. 라멜 파카스. 제가 어제 잠을 거의 못 자고 나가서 나가면서 이걸 샀는데 먹는다고 하고 까먹었었어요. 다음 제품은 머리빗. 꼬리빗이네요. 제가 잘 쓰는 건데 집에 되게 많거든요. 지금 앞머리가 되게 엉망이네요. 이렇게 비닐을 쓰면 앞머리가 더 눌려서 잘 어울리지도 않는데 눈에 띄어서 한번 썼는데 아무튼 다음은 시계. 이거는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이거는 파리 갔을 때 산 거고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제가 이런 얇은 시계? 제가 좀 작은 액세서리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입생로랑 오일 틴트. 이것도 제가 3월 페이보릿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건 진짜 좋아요. 색도 너무 예쁘고 그냥 립 메이크업을 다른 틴트나 뭐 다른 립스틱으로 해도 좀 밖에 나갈 때 웬만해서는 꼭 챙겨요. 이게 워낙 촉촉하다 보니까 수정 화장할 때도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입술 건조할 때 그냥 발라주면 좋아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머리빗이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집에 진짜 많거든요. 두 개나 가지고 다닐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다음은 선글라스. 제 선글라스는 진짜 많은데 얘는 클리클라 거라고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할 때 받았던 거예요. 이게 좀 라인이 독특하기도 하고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예뻐서 이 클리클라 선글라스가 또 좋은 점이 되게 앞이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좀 선글라스 끼고 되게 답답하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 개 있어서 예전에 블로그에서 이벤트로 나눔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색깔도 너무 예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글라스예요. 제가 지금 앞머리가 걷잡을 수 없이 큰일이 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는 액세서라이즈 멤버십 카드. 제가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한번 가면 되게 많이 사서 멤버십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이네요. 이거. 이거는 헤어 세럼이에요. 이거 제가 방콕에서 산 거거든요. 방콕이 코코넛 오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일리한 제품을 싫어해서 헤어 세럼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거 샀는데 이게 냄새가 진짜 좋아요. 되게 고소하고 뭔가 좀 달달하면서 고소한 냄새? 뭔가
아몬드를 꿀에 볶은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되게 향이 좋거든요. 그리고 헤어세럼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헤어세럼을 안 쓰는 건 수분크림을 안 바르고 선크림을 안 바르고 햇빛에 나가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제가 다니는 헤어샵 원장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뭐라도 좋으니까 뭐 좋은 거면 더 좋고 근데 그렇게 막 비싼 거 아니더라도 오일 같은 거 그냥 코팅되는 거 저렴한 거라도 사시면 되게 머릿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 끝이 났어요. 생각보다 물건들이 많네요. 저는 그냥 큼직한 것들 몇 개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도 막 들어있고 일단 정리를 좀 그래서 가방 정리를 해야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 가방 안에 있는 아이템 중에 제일 좀 탐나는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지금 앞머리가 좀 난리가 나고 가방을 정리해야 돼서 오늘은 이만 가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